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그랜에일을 운영하고 있는 9개월 차 초보원장 25살 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그랜에일을 운영하고 있는 9개월 차 초보원장 25살 정윤입니다. 저는 내일을 이과 원래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 진학을 생각할 때 이제 중학생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을 실현시키고자 공부를 때려치고 그냥 대학교, 미용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서 부모님 반대 다 무릅쓰고 그냥 무대포로 몰고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이제 미용으로 접하게 되고 미용의 여러 가지 분야를 경험해 보면서 네일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가장 적성에 맞아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샵을 오픈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게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기 비용, 그리고 두 번째는 인테리어, 세 번째는 단가였어요. 첫 번째 이제 초기 비용으로서는 제가 적은 돈으로 일단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적은 돈으로 시작하는 게 고민이 많았고, 그리고 두 번째 인테리어였는데, 인테리어는 화이트, 그린, 옐로우 세 가지를 많이 썼고요. 일단 화이트를 하면서 깔끔한 이미지를 추구했고, 그린하고 옐로우로 포인트로 줄때 모던한 느낌을 가장 중요시 생각했고요. 세 번째는 단가인데, 제가 서울에 내려와서 광주를 오픈을 해야 됐었는데, 광주의 단가를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두달 동안 계속 샵을 무작정 다니면서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구나 하면서 겪어보고 접근성은 어떤지, 고객님들의 연령층은 어떤지, 그걸 가장 많이 본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직원이랑 있을 때랑 원장을 직접 해보니까 다른 점이 엄청 컸어요. 일단 직원으로 일을 했었을 때는 매출에 대한 걱정을 안 했고, 그냥 인센티브,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받는 거고, 이 정도 생각? 그리고, 아, 나만 잘하면 된다. 그냥 아트나 잘해야지. 그냥 이런 게 가장 컸고, 내 실력 늘리자. 이게 가장 컸었는데, 이제 원장을 해보고 보니까, 생각해야 되는 게 엄청 많아졌어요. 뭐 매출도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사소한 것까지 포스기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장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리고 세무서로 가본 적이 없는데, 불란달란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제 샵이다 보니까, 뭐, 페이퍼 타월을 한장덜 쓰는 건지, 쓰레기 봉투도 아끼게 되고, 그런 게 많고, 요즘에는 이제 셀프로 하시거나 학원에서 바로 샵을 차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애초에 실습을 나갔을 때, 그렇게 절대 못한다 였어요. 그래서 직원 생활을 일단 해보자가 가장 컸고, 직원 생활을 하면서 그럼 어떤 샵을 가야 되는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직원 생활을 할때 내가 좋아하는 아트를 하는 샵으로 가야지 일단 재미가 있어서 꾸준히 하게 된것 같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전에 원장님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바로 뭐 셀프로 하다가 뭐내 손톱 꾸미는 거 잘한다? 그래서 샵을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험을 많이 중요시 생각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막연하게 노트에 다 써봤어요. 뭐가 좋을까 엄청 며칠 몇날 고민하다가, 저희 오빠가 타투샵 운영하거든요. 근데 타투인 그레이예요. 그래서 그레 네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했어요. 원래 그레 아이로 하려다가 너무 식상해서 타투 인 그레이 네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엄청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딱 꽂히는 거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레 네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트가 마블이나 드로잉 하는 걸 좋아하고, 스톤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스톤은 그냥 재료상 가서 몇 가지만 일단 사놓은 걸 하고,
일단 클리어 젤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클리어 점도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손에 맞는 그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전에 경험이던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박람회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박람회를 가서 샀었기 때문에 박람회 아니고 박람회가 안 여는 기간이다 하면은 저는 그냥 재료상 가서 샀거든요. 인터넷에 보는 거랑 실제 보는 거랑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젤이 있어야 고객님들을 상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상 가서 나에게 맞는 거 사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시즌 컬러가 시도 때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구비를 계속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샀던 게 재료상. 그리고 인터넷도 많이 공식적으로 파시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도 많이 봤었어요. 일단 샵을 처음 운영했을 때는 다 수기로 작성을 했었고 SL을 다룰 줄 알아서 그냥 SL로 다 쳤었어요. 그 고객님의 정보 같은 것도 다 직접 하고 근데 그게 지금 제가 9개월 차가 됐는데 점점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회원권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차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 하나 실수해버리면 타격이 커서 그 예약 프로그램을 이번에 새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나니까 되게 시간적 여유도 많이 생기고 관리가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는 맨 처음에 광고 전화가 엄청 많이 오는데 그거는 하나도 하지 않았고 제 여기 위치를 알려야 되니까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을 먼저 했고 제가 겪어보니까 차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티맵이나 카카오맵 그거 다 등록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20대 분들은 거의 인스타로 보고 오시고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거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트에 맞는 해시태그 예를 들어서 마블이면 마블네일 이렇게 매번 바꿔가고 있고 댓글에서는 광주네일, 여기 각하동네일 이렇게 동네에 맞는 그거 해시태그 계속 바꿔주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30, 40대는 대부분 로드 손님이 많으셔서 그 맨 처음에 오픈했을 때 간판에 전화번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크게 현수막으로 오픈 이벤트 하고 예약 번호 크게 달아놓고 네 그리고 다른 전단지 같은 거는 안 하고 큰 배너 하나 이렇게 크게 설치했었습니다. 솔직하게 가장 두려운 마음이 가장 컸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경력이 막 많은 편은 아니라서 망하면 어떡하지 이게 가장 컸고 제가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왔기 때문에 광주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지도 몰랐고 상권도 몰랐고 단가도 몰랐고 다 몰랐어서 광주에 그래도 고향 친구들이 많아서 뭐 여기 동네는 어떠냐 요즘 유행하는 거 뭐냐 광주 여자들은 뭘 좋아하냐 자문을 많이 구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또 어려웠던 거는 그냥 솔직히 마음이 불안한 거. 그게 솔직히 가장 섭섭했던 것 같아요. 영업사원도 모르겠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부딪혀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성수기 때 예약이 다 차서 예약을 미리 못하면은 시술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객님들 중에서 연년대가 있으신 고객님이었는데 내가 해운대 왜 예약을 못하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왜 받을 수가 없냐 하면서 화를 크게 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멘붕이 왔던 게 제가 고객님한테 성함을 받은 것도 없었고 계약서를 쓴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해운권 안내만 있었지. 그래서 그때 밤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밤늦게까지 계속 알아봤어요. 근데 회원권 이용 계약서가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샵 제가 다녀봤는데 그냥 안내만 있고 계약서는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샵 차릴 때 아예 처음부터 이용 계약서를 쓰고 다 손님마다 날짜하고 성함 되게 중요하고요. 주소까지 쓰면 더 좋을 것 같고 한 분 개인마다 이용 계약서를 직접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이제 전라남도에서 멀리 사시는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인스타 보고 왔는데 아트가 너무 이뻐서 왔다 이러면서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 동갑내기 친구가 돼가지고 지금 아예 절친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왔는데 또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고 실제로도 친구가 되고 해서 이게 그냥 내일 하는 직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직업이어가지고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레네일의 시그니처 디자인은 실험 네일을 이용한 마블 네일인데요. 우리 손님들마다 실험 네일을 찾으시는 디자인이 달라요. 20대는
마블을 이용한 유니크한 디자인 많이 찾으시고, 근데 광주에서는 유니크한 디자인을 하는 데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유니크하고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저를 많이 찾아주시는 편이고요. 30, 40대는 이제 그냥 원통 컬러인데 실험 네일을 많이 도전을 안 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실험 네일을 찾으시면은 저한테 오셔서 원통 네일을 많이 받으시고 가세요. 그래서 마블하면 그레네일, 유니크하면 그레네일 이런 시그니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레네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손, 발 케어 받으실 수 있으시고 젤 네일 받으실 수 있으시고 추가적으로 속눈썹 펌도 하고 있고요. 케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젤을 시도하기 전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먼저 받아보시고 이제 케어를 위한 제품도 판매하고 있고요. 내성 발톱 때문에 고생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거기에 맞는 제품을 구비해 관리해드릴 예정입니다. 피오 때 그 본사 식구들도 보고 거기에 그 에듀케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다른 원장님들을 보면서 부지런하시고 아트도 많이 공부하셔서 성과를 내시는 걸 보면서 배울 점이 진짜 많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자극도 되게 많이 가요. 이제 저는 대학 강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이제 자리 마련을 많이 해주시고요. 강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셔서 이제 공등하게 공평하게 기회를 많이 주시고 아, 이 사람을 성장해 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를 교육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오 때 에듀케이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크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더 부지런히 해가지고 계속 저를 채찍질 해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직원으로 일을 했었을 때 가르쳐 주신 원장님들의 마인드가 너는 네일리스트가 되지 말고 네일 아티스트가 되라였어요. 저도 거기에 대한 공감이 되게 크고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서 저는 손톱 관리사가 아닌 아트를 하는 예술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대 뭐 한번 하다? 라는 생각을 가졌게 아 어떡해 다시 할까요? 다시 할게요. 그리고 발도 인그로 파고드는 손발톱을 위한 고객님들 아 다시 할게요. 파고드는 손발톱 아 다시 할게요. 아 너무